네, 오늘은 지금은 땅이 기회다의 저자 정병철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모르시면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저는 금융회사를 10년 정도 다녔는데요. 10년 동안 금융회사를 다니면서 벌었던 이런 근로소득보다 네. 예, 10년간 8번의 이사를 하면서 네. 본 자산소득이 더 크다는 사실에 제가 좀 충격을 받고 네. 예, 그때부터 아예 그냥 부동산 쪽으로 전업으로 투자를 하자라고 네. 생각을 하고 뛰어들었습니다. 현재는 지금 부동산 시행 그리고 뭐 건축 시행 토지 개발 법인을 운영하는 토지 디벨로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온라인 지금 푸른 부동산 사관학교에서 토지 투자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지식인 엑스퍼트에서 일반인들을 상대로 부동산 전문가로 활동도 하고 있고요. 또 건축 기사, 건설 안전 기사, 뭐 공인중개사, 부동산 경매 분석사, 뭐 권리 분석사 네. 이런 자격 등을 네. 좀 취득을 해서 공부도 하면서 투자도 같이 병행을 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뭐 유튜브 채널에 정프로 부동산 TV라는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지금은 땅이 기회다라는 토지 투자 책을 네. 출판을 하였고. 벌써 두 번째 책도 제가 또 집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와 대단하십니다. 예. 아 그 이제 외국계 금융회사에서 근무하셨다고 하셨는데 뭐 이제 예. 금융이 뭐 분야가 많잖아요. 뭐 예. 뱅킹도 있고 뭐 보험도 있고 뭐 증권도 있고 어느 쪽이셨나요? 저는 뭐 주로 그 부동산 쪽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자산 관리 회사에 다녔는데요. 아, 예, 그래서 그 다른 사람들보다는 일반 금융보다는 부동산 쪽에 더 정보를 좀 더 빨리 접할 수 있었고 네. 관심도 많이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럼 뭐 실제로 뭐 외국계 금융회사에서 그런 이제 부동산 관련 담당을 하셨으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뭐 연봉도 많으셨을 것 같고 사실은 이제 거기서 충분히 뭐 만족하실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어디서 그렇게 막 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딱 그만두시는 거예요? 회사를 다니면서 그 자산 소득이 많은 부자분들을 많이 이렇게 만날 수 있었는데요. 그분들과 대화를 해 보다 보면 그분들이 그렇게 자산을 많이 모았던 가장 큰 이유가 네. 바로 부동산 투자로 그 중에서도 토지 투자로 부자가 되신 분들의 좋은 경험담을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부자가 되었는지를 옆에서 이렇게 대화를 하고 살피다 보니까 아 나도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네. 빨리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되겠구나 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고요. 실제로 그런데 그 펀드 매니저들도 네. 보통 몇백억, 몇천억씩 이렇게 굴리는데 그쵸. 실제로 개인 이런 투자 실적은 네. 마이너스인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게 결국은 욕심과 네, 과욕이 들어가면은 본인의 개인 투자는 마이너스가 날 수 있다는 그 점을 제가 좀 유심하게 봤었고요. 그래서 투자는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돈을 잃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제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 작가님께서도 실제로 이제 10년간 번 소득보다 10년간 이사를 통해 번 돈이 더 크다고 예. 얼마나 차이가 나셨나요? 제가 따로 계산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연봉의 한 1.5배 정도는 매년 와. 더 벌었던 것 같고요. 와. 저는 네. 조금은 이제 일반인들하고는 다른 개념으로 네. 이 이사를 접근을 했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신축 단지 입주를 하고 나면 그 패턴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요. 네. 일반 뭐 3인 가족이나 4인 가족이 우리가 9평이라고 하죠. 84타입 34평을 기준으로 해서 네. 가장 많이 선호를 하고 네. 또 세대수도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으로 뭐 40평형대, 50평형대 이렇게 네. 가는데 저는 그 당시에 처음부터 큰 평형을 제가 선호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애들이 커지고 그쵸. 또 예, 하면은 집이 작아지기 때문에 예, 상대적으로 집이 작아지기 때문에 큰 평수로 이렇게 옮겨 타기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럴 때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토지 투자에서 말씀드린 내용 중에 수익률 투자보다는 총액 투자를 좀 중시하라. 예, 어떤 얘기냐 하면은 3천만 원으로 수익률을 뭐 10배, 1000%가 되면 3억이지만 예, 뭐 5억이 2배만 돼도 10억이 되는 겁니다. 그쵸. 총액으로 봤을 때는 5억을 벌 수 있는 투자, 예, 이 투자를 많이 강조해 드리기 때문에 제가 아파트를 큰 평형을 그렇게 처음부터 좀 무리해서 예, 분양을 받거나 아니면 매입을 해서 네. 그분들이 옮겨타기를 할 때 저는 수익을 보고 네. 오히려 반대로
처분을 하는 거죠. 그리고 국민 뭐 평형으로 전환 옮기고 아니면 전세로 다시 옮겨서 새로운 신축 단지에 똑같은 방식으로 또 입주를 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네. 같은 단지에서 이동한 경우가 두 번이 있습니다. 세 번, 세 번씩. 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수익률보다는 이제 그 총 X가 큰 투자를 선호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그게 왜냐하면 어쨌든 절대 금액이 커지니까. 그렇죠. 그 퇴사를 이제 해야 될 결심을 하시고 예.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나 혼자 뭐 그만두고 싶다고 해서 그만둘 수 있으니까 가족들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가족들의 반응은 그때 어떠셨나요? 가족들은 의외로 많이 응원을 해줬던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제 성향 자체도 어떤 네. 직장을 다니면서 이렇게 상사의 얘기를 듣고 고분고분하게 이렇게 네. 일을 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고요. 네, 저는 네. 좀 활동적이고 네, 네. 제가 제일 크게 느꼈던 게 내가 노력한 것만큼 나에게 보상이 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직 문화는 그런 문화는 아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언제까지 내가 회사에 충성만 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최대한 빨리 네. 이제 나오고 싶었다는 이제 그런 마음들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사모님도 얼른 퇴사해. 뭐 얼른 퇴사해까지는 아니고 네. 네. 제가 결정한 거에 대해서 네. 네. 항상 뒤에서 이렇게 묵묵히 응원을 해 주었죠. 네. 그럼 이제 퇴사한 지 얼마나 되신 거죠? 지금 한 10년 조금 넘었던 것 같아요. 예. 잘하신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잘한 것 같아요. 제가 예, 조금 더 네. 아쉬운 거는 조금 더 일찍 좀 그만뒀으면 몇 살 때 하신 거죠? 제가 39살 때 퇴사를 네. 했으니까요. 네. 그럼 조금 더 일찍 퇴사했으면 더 큰 부를 이룰 수 있었다. 그렇죠. 그때 그 네. 타이밍이 네. 정말 그 좋았던 타이밍을 살짝 놓쳤던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부동산이 뭐 뒤에 가서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네. 이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사이클의 흐름을 타야만 사실은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촬영 전에 뭐 잠시 얘기를 나눴지만 예. 이제 뭐 자격증도 엄청 많으시고 지금 뭐 단순히 뭐 토지 투자나 뭐 이런 게 아니고 진짜 다 디벨로퍼까지 다 하시는 거잖아요. 예. 이제 부동산을 통해서 이제 부를 추적하는 그 원리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뭐 저도 예. 이제 많은 저자분들 와서 뭐 인터뷰도 하고 얘기도 듣지만 뭐 사실 좀 과장된 측면도 많잖아요. 뭐 그렇죠. 뭐 내가 몇 배가 부자라는데 사실 뭐 그중에 뭐 부채가 엄청나게 낀 것도 많고 막 부풀리기 쉽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 그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부동산으로 부를 증진시키는 핵심 원리. 저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 그 일반인들이 가장 잘못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네. 너무 수익률에 이렇게 초점을 맞든 그런 투자를 저는 좀 경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른 전문가 분들도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내가 뭐 몇 배를 벌었다. 네, 네 맞아요. 땅 투자로 네. 내가 뭐 열 네. 배를 벌었다 이렇게 네. 하는데 실제로 세후의 수익률을 계산을 해보면요 그렇게 수익률이 나오지 않습니다. 특히 토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세금이 또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거의 반 정도는 세금으로 나간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실질적인 그 수익이 나한테 얼마가 이렇게 오는지를 잘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이 토지 투자는 그래프로 보다면은 10년 동안 10배 제가 자산이 이렇게 불어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그게 매년 1년마다 이렇게 100%씩 늘어서 네. 10배가 된 게 아니라 네네. 실제로는 한 7년, 8년까지는 종잣돈으로 이렇게 만드는 시간이 가다가 네네. 마지막 한 2년 정도가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동산으로 부를 축적하는 원리는 1억이 만약에 10억이 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네네. 1억으로 2억, 3억을 만들 때까지 한 7, 8년이 걸리고요. 네네. 예, 그리고 나머지 3년간이 바로 이 10억이 될 때 이게 한번 이렇게 팡 튕겨지는 이제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부동산 뭐 책도 많이 읽고 저장 많이 만났지만 이제 부동산에 그 사이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부동산이 상승기가 있고 하락기가 있는데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느낀 건 그래요. 이게 어쨌거나 상승기에는 뭐 여러 가지 사유로 집값이 오르고 여러 가지 이유로 그 투자했다는 그 이유들로 다 오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맞든 틀리든 간에. 그렇죠. 어떤 사람은 뭐 전세가율 80% 사라. 예. 어떤 사람은 역세권에 사라. 어떤 사람은 뭐 초등학교 근처에 있는 걸 사라. 어떤 사람은 땅을 사라.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뭐가 맞는지 모르지만 부동산 시장이 상승에 들어서면은 다 같이 올라가 버리니까. 맞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거품도 꽤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 이런 거와 상관없이 하락장에서도
정말 돈을 벌 수 있는 건가요? 부동산 투자에서? 사이클을 지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사실 그 우리 일반인분들이 가장 선호하시는 아파트 투자의 사이클과 네네. 그다음 토지 투자의 사이클은 네. 좀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일반분들이 보시는 아파트 투자의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네. 부동산업계에서는 10년 주기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10년을 주기로 해서 상승과 하락이 이렇게 그쵸? 반복이 되는 네. 사이클이 펼쳐진다고 하는데 현재 지금 현재 아파트 사이클을 10년 주기설로 봤을 때는 이제 하락한 지 약 1년 정도 된 시점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책에도 이렇게 기재를 해놨지만 네. 여러 가지 정부의 정책, 규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이클을 이렇게 타고 네. 어떤 아파트는 그 사이클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보통 네. 일반적인 논리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같이 살짝 반등을 했을 때 네. 이게 뭐 전문가들이 지금 상승을 할 수도 있다라고 그렇죠.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파트 네. 시장은 당분간은 보합 아니면은 향후에 반등을 했다가 다시 또 하락적으로 할 거라는 생각을 제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네. 저는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네. 예, 그렇게 보는데 네. 토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반적인 사이클은 없습니다. 없고 제가 책에 기재해 놓은 게 뭐냐면 네. 개발 지역의 토지, 네, 개발 지역의 토지라는 그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네네. 그 토지의 땅값의 사이클은 정해져 있다라고 제가 땅값 상승의 5단계라고 네네. 이렇게 사이클을 표현을 해 놓았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 토지 가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 신도시가 하나 만들어지면서 네. 어떻게 땅값이 이렇게 상승을 하는지에 대한 그런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놀랍게도 그 사이클은 다른 먼저 비슷한 그 도시의 사이클과 유사하게 이렇게 흘러가는 네, 그런 사이클로 갑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지금 반도체 공장으로 지금 이제 평택 고덕 네. 신도시가 지금은 거의 뭐 상승 단계로 보자면 거의 이제 뭐 아주 윗단계까지 이렇게 간 상태고 지금은 이제 평택 같은 경우는 토지를 투자하기에는 상당히 이제 그 사이클상으로 맞지 않는데 비슷한 모델로 지금 경기도 안성을 제가 이제 조금 보고 있는데 서울 안성간이 지금 세종고속도로 때문에 안성이 향후에 상당히 이제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네. 똑같이 평택의 모델을 보시면 안성의 땅값이 향후에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도 아마 예측을 좀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개발지의 사이클은 똑같다는 말씀이시죠? 거의 비슷한. 그럼 그거는 부동산 전체적인 그 아파트 경기 흐름과 전혀 무관하게 움직이나요? 전혀 무관하지는 않고요. 어느 정도 상관은 있지만 네. 개별적으로도 움직이죠. 그 이제 토지 투자를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보통은 이제 일반인들에게는 사실 토지 투자라는 게 인식도 되게 안 좋고 되게 이제 어려워 보여요. 말씀하신 대로 네. 약간 뭐 세금도 좀 복잡하고 좀 많은 것 같기도 하고 또 네. 워낙 또 기획 부동산들이 또 활개를 쳐가지고 내가 또 사기당하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리고 또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은 이게 허허 벌판에 막 농가 봐 산인 경우가 또 많잖아요. 네. 여기가 정말 될라는지 이게 모르니까 투자가 어려운데 실제로 어떤가요? 토지 투자 어렵습니다. 예, 토지 투자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네. 토지를 똑같이 이렇게 두 필지의 토지가 있으면 이 필지와 이 필지에 현재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일반인들 눈에는 똑같이 보입니다. 네. 이 토지가. 네. 하지만 토지의 가치는 토지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닙니다. 토지의 가치는 토지 위에 지어질 건축물의 종류 네. 그리고 용도, 층수 이런 걸로 인해서 토지의 가치가 정해집니다. 일반인분들이 가장 간과하는 부분들이 바로 네. 토지 그 자체의 모습만 보고 네. 투자를 하기 때문에 토지 투자가 어려운 겁니다. 네. 만약에 그 위에 똑같은 땅 중에 첫 번째 땅에는 뭐 30층짜리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고 네. 바로 그 옆에 땅에는 5층까지밖에 지을 수 없는 그런 땅이다 라고 했을 때 예, 어느 땅이 더 가치가 있을까요? 높이 지을 수 있는 게 더 가치가 그렇죠. 있겠죠. 예. 네. 그런데 건축이 되기 전에는 일반 분들은 그런 것들보다는 네. 그냥 땅 자체의 모양이나 형상이나 이런 것들만 중점을 네. 두고 보기 때문에 네. 예, 가장 토지의 가치를 평가하는 그 척도인 건축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시기 때문에 토지 투자가 어렵다고 이렇게 이제 느껴지시는 거고 실제로도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다 똑같은 토지로 보이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네. 제가 그 전제를 미리 말씀을 드리고 네.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어떤 건축 지식을 좀 가지고 계신다면 토지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치, 보통 이제 토지 투자를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거잖아요. 어디가 개발된다더라. 여기에 뭐가 들어선다더라. 그렇죠. 여기 이런 걸 뭐 정부가 뭐 정책에도 발표하고, 예. 뭐 고속도로 생기고, 뭐 기차가 들어오고 이러면서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 건데, 예. 그러면은 약간 말씀하시는 그 논리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면은, 거기 어쨌든 개발 계획이 있대. 개발이 된대. 근데 이제 그렇게 사기당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 포인트는 어디 있는 거예요? 정보의 좀 불균형에서 오는 그런 그 사기 부분도 있고요. 보통 우리나라에서 정부에서 발표하는 정책 네. 중에 실제로 실행에 옮겨지는 경우가 채 5%가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도 뭐 네. 기획이라고 하시는 네. 네. 그분들도 본인들도 그런 계획들이 될 거라고 믿고 그렇게 파시는 분이 있습니다. 네. 가장 무서운 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무식한데 신념이 있는 분들. 맞아요. 예, 그런 분들 정말 된다라고 믿고 이렇게 지인분들한테 권하고 네. 예, 하십니다. 네. 실제로 그 개발 계획이 나중에 가서 고시가 나고 네. 그 개발 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5% 미만이기 때문에 토지 투자에서 사기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좀 구별을 하기 위해서는 네. 본인이 스스로 토지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네. 네. 그 이제 부동산도 분산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예. 네. 네. 뭐 저는 사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사실 좀 새롭긴 했거든요. 네. 이게 다른 부동산이 없어서 가지고 어떤 의미인가요, 이건? 제가 지금 이 분산 투자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일반인 분들한테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네. 우리가 투자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은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네. 예, 내가 급여 생활자라면 급여 외 다른 소득, 사업 소득자면은 사업 소득 외 다른 소득, 또 내 자산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외에 네. 자산이 자산을 버는 그 소득을 벌기 위해서 투자라는 것을 하는 것이고 그 중에 조금 안정적이고 우리나라에서 국토가 지금 좀 좁기 때문에 투자할 수 있는 땅이 네. 공급은 적고 수요는 많아지기 때문에 네. 부동산 투자가 유망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 부동산 토지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지 투자를 내가 집도 없는데 이렇게 토지 투자를 한다. 어떻게 보면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네. 순서를 좀 이렇게 가지고 계획적으로 투자를 하시면은 더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분산 투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봤는데 네. 세금과 상당히 관계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투자를 일반 분들이 지금 아파트 투자 거의 뭐 한 80% 정도는 아파트 투자만 이렇게 보시는데 그쵸? 아파트 투자를 그렇게 하는 이유는 쉽기도 하지만 뭐 시세도 명확하고 네. 누구나 또 이렇게 조금만 공부하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또 그 사이클을 잘 타서 네. 돈을 벌었기 때문에 맞아요. 아파트에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주택에 주는 혜택 중에서 큰 혜택이 1세대 1주택일 때 예, 기준 시가 12억까지는 비과세를 해줍니다. 네. 이 혜택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만 있는 그런 혜택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 혜택이 큰 네, 그런 네. 혜택입니다. 네. 심지어 이 혜택은 내가 만약 집이 없고 내가 전세를 삽니다. 네. 그리고 우리 작가님도 지금 뭐 건물을 가지고 계시는데 거기 주택에서 나오는 네. 임대소득 있지 않습니까? 네. 내가 만약 1세대다라고 그렇죠. 한다면은 그 주택에 나오는 그 임대소득도 네. 얼마가 됐든지 네. 비과세입니다. 예, 합법적으로. 네. 그래서 이렇게 좋은 혜택들이 있는데 주택도 없는 상태에서 토지 투자를 한다? 저는 반대합니다. 예, 그래서 일단 무주택자라면은 무조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혜택을 보는 게 제일 첫 번째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주택이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급여 외에 안정적인 소득을 네.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상가 투자를 이렇게 하시는데요. 네. 보통 근린생활시설이나 상가에 투자를 해서 안정적으로 월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급여 외에 안정적인 월세 소득을 가져가는 게 제가 두 번째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런데 상가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가는 절대로 매매로는 사시면 안 됩니다. 오, 네네. 예.
이게 그 제가 정말 가지고 있는 철칙인데요. 상가는 토지 원가 플러스 네. 지금 건축비. 그쵸. 그리고 거기에 어떤 게 포함이 되어 있냐면은 네. 이 건축을 한 시행자의 이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아니면 이윤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은 매도인의 이익이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세 가지를 더해서 수익률을 내가 월세로 받는 걸로 계산을 해보시면 네. 절대로 수익률이 잘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쵸. 많아봐야 5% 네. 뭐 6%도 잘 안 나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상가는 경매를 통해서 저는 하시기를 꼭 권해드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여기 동탄 쪽에 네. 동탄 쪽에 저도 한번 입찰을 했다가 또 떨어졌는데 상가를요? 예, 상가를 네. 예, 계속 이쪽으로 저도 이제 상가를 지금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한 50% 정도에서 이렇게 입찰을 하는데요. 네. 낙찰되는 가격은 거의 한 60% 정도에서 지금 낙찰이 다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뭐 낙담하지 마시고 네. 본인이 설정한 그 기준 금액에 맞는 상가들 네. 경매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 사서 잘 예. 뭐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거나 아니면 임차인을 잘 구하시면 네. 예, 반값에 샀기 때문에 예, 정상 가격에 나중에 매매 차익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임대 수익도 수익률 자체가 약 두 배 정도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상가는 절대로 매매로 사지 마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제 경험에서 나온 예, 그런 내용입니다. 예, 세종이나 이런 데 제가 비어있는 상가들 네. 엄청 많이 봤거든요. 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상가 부분은 그렇게 경매를 통해서 꼭 낙찰을 받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자 이렇게 내 집도 생겼고 네. 그런 세금 혜택도 보고 그다음 월급 외에 소득도 생겼다면 네. 그 다음에 토지 투자를 이제는 생각을 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분산 투자라는 개념 자체가 제가 뭐 여러 가지 주식처럼 이렇게 업종이 다른 쪽에 이렇게 나누시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네. 부동산 투자를 하실 때 주택 다음 상가 다음 그 마지막에 이제 토지 투자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게 네, 네. 네, 흐름상 맞는 것이고 이 토지 투자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은 네. 어떤 거냐면요 마음의 여유와 그리고 시간적 여유 예. 이게 있어야만 토지 투자를 해서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땅을 샀는데 내가 돈이 필요해서 땅을 먼저 팔아야 되는 상황이 네네. 생긴다면 그 투자는 잘못된 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땅은 급하다고 싸게 내놓는다고 네. 절대 팔리지 않습니다. 네. 그럼 토지는 뭐 한 몇 년 정도를 좀 그래도 예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되는 거를 좀 마음의 준비를 해야지 그렇죠. 오래 갖고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어느 정도 생각하면 될까요? 그 부분은 네. 토지를 처음 투자하시는 분, 아니면 토지 투자를 좀 해보신 분, 아니면 네. 아주 이제 뭐 개발을 통해서 고수인 분, 네. 이분들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일반 초보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저는 도시 외지역, 비도시 네. 지역의 뭐 농지나 임야나 이런 투자는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예, 그런 것들은 잘못하면 물릴 수 있기 때문에 네. 정말 대대손손 이렇게 물려줘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로 초보 투자자들은 도시 지역에만 투자를 하시고 도시 외지역은 투자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들 하시죠. 도시 지역은 이미 땅값이 올랐기 때문에 네. 내가 살 수 있는 여력이 없다라고 네.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찾아보시면 이 뭐 서울 인근 이쪽은 비싸서 지금 투자하기가 좀 그렇지만 네. 용인 이하 쪽, 예, 뭐 오산이나 아니면 동탄이나 예, 그리고 이번에 뭐 평택의 지재지구 네. 예, 이런 쪽으로 내려가시면 실제로 도시개발사업지구나 택지지구 예, 그래도 역세권 개발지구 이런 데 보시면 택지 작은 것들 50평짜리, 60평짜리 이런 것들 네. 3억에서 5억 정도 투자하면은 충분히 사실 수 있는 토지가 있고요. 대출을 받는다면 1억에서 한 2억 정도만 있으면 충분히 이런 땅을 투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